깻잎 깻잎 김밥 참치 참치 김밥. 좋아하는데 아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노나입니다. 안녕 아라노나.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등산을 왔어요. 오늘 MG 라이더들과 함께. 오늘 어디 왔죠? 북한산. 와, 와. 악시절 스페이퍼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 대박. 아니 왜? 이게 저희 물리치료실에서 네. 물리치료사분들이 되게 많이 쓰세요. 실제로. 무릎 보호대로 유명한 잠스트 여러분 아세요? 무릎 보호대로 유명한지는 모르고. 네, 무릎 그냥 보호대. 보호대로 많이 쓰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목 보호대를 진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되게 괜찮아서. 오늘 영상은 잠스트와 함께 하는데 솔직히 등산할 때 보호대 쓴다. 안 써요? 안 써요? 스틱도 쓰고 보호대도 테이핑도 많이 하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리를 소중히 하기 때문에 스틱도 가져왔고요. 보호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호대가 4개예요 여러분. 보호대 본인이 안 쓰면 부모님 빌려도. 게이드. 네, 게이드. 우린 락 시저스 페이퍼로 합니다. 락 시저스 페이퍼. 다시 끝났는데. 락 시저스 페이퍼. 아니, 아. 여기 보면은 사이즈가 라지예요. 저도 네. 허벅지가 두꺼워서 이게 네. 사이즈에 맞게 하면 되는데 무릎에다가 맞추고 당겨주면은 됩니다. 주실래요? 누나 등산 자주 했어요? 누나? 어. 가사롭다. 누나는 말을 잊지 못하며. 아, 저 팩이 어디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먹을 걸 생각했다? 아니요? 아니요, 아까 쌈밥. 아, 근데 여기가 북한산 백운대를 향한 최단거리야. 아. 단거리. 그래서 조선사부터 백운대까지. 근데 이제 단거리인 만큼 경사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5.1km. 5.1km? 오버페이스 아닙니까? 이거 엄청 느리신 것 같은데. 아니 좀 처음부터 이렇게 느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너 신발 튀어야죠. 아 맞다. 감이 안 들었네. 따다.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끼리도 등산 스타일을 알아야 맞춰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강차부터. 저는 저강도 지속주예요. 저강도 지속주? 네. 지금 제 걸음 빨라요? 아우, 고강도 인터벌이에요.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 그래서, 이 강도 분명히 내가 누나 이제 네. 후반에 얘들아! 저는 등산 스타일 경치 무조건 다 보고 쉼터 있으면 다 쉬고 가니까. 아, 오늘도 그럴 거야? 아? 아니야. 저희가 주차증이 4시간 10분에 만 원이에요. 아까 그 북한산 우이 공용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는데 4시간 10분 컷. 근데 저희가 벌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3시간 반 컷을 할 수 있을지. 근데 등린이 분들이 이 산은 3시간 50분이면 가거든요. 왔다 갔다. 근데 우리는 3시간 반에 할 수 있다? 있다. 절대 없다. 없다? 없다? 사고요. 등린이 아니에요? 와, 여기 우리 있다. 오. 등산하고 네. 오리고기. 여기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2인분. 오, 발까지 보여. 오리발. 저기요. 아, 뛰지 마세요. 저강도 지속주. 진수를 맨 앞에 보내야겠어. 진수야 맨 앞으로. 아, 오케이. 그래. 가방 들어줄까? 가방 들어줄까는 누나가 들어주는 거 아니고 내가 들어주는 거. 내 의상 편은 상관없지. 이런 등산 가방이 있고 조금 짐이 없다 싶으면 아니면 옆 사람이 짐이 크다. 가방이 크다 싶으면 이렇게 베스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베스트는 네이버에서 뭐 최저가로 사셔도 되고 브랜드 있는 거 사시면 좀 비싸고. 어? 여기 유료 주차장. 선운각 찍어놓으세요 여러분. 주차하실 거면은 여기 선운각에 주차하세요. 저희는 공영주차장에 했는데 그건 시간 제한도 있고 요거는 시간 제한 없이 하루 종일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도선사? 도선사예요. 자전거로 오는 그 도선사. 진짜? 네. 북한산도 우리가 백운대까지 가서 정상 앞에서 도장을 찍는 거야. 요즘 MZ들 몰라? 뭔데? 홍경민 흔들린 우정. 뭔데? 알지 노래는? 미안해 내 친구야. 흐르지 마십시오. 엄청 빨라. 이렇게 짜라란 짜라란 2km만 가면 되네. 여기까지예요. 0.7, 1.7, 2km. 어? 아, 이거 있구나. 2.2km. 2.2km. 거의 다 왔네요. 여러분 저희가 벌써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백운대 가는 길입니다. 짜라란.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덥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겨울산밖에 안 가봤거든요. 날씨 진짜 짱짱매. 저 땀 보이시나요? 와 누나 땀을 하나도 안 아, 흘리네. 더워 더워. 자 여러분 아이바이로 계속되는 MG 등산. 와 이거 진짜 한 3.5km 정도 된다. 3도 들었는데요. 인간 거짓말. 다들 힘이 좋네. 한 5km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한 7분마다 또 가위바위보 하는 거 어때요? 아, 오케이, 오케이. 7분 정도. 7분 10분 잡아요. 10분이요? 아니 7분은 10분. 그 사람이 고사이 스탑.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까먹을 때가 있어. 또 까먹을 있죠. 아, 할게요 그러면. 시기 있어. 여러분 알람 울리는 거 아니야? 가방 로테. 7분 후에 깨워줘. 아, 이거 제일 떨려. 난 이게 제일 떨려. Rock, scissors, paper. 와! Rock, scissors, paper. 된다. 그거 알아? 아까랑 똑같이 이거? 묵묵히? 와. 벌써 패턴, 와. 패턴 분석하기 시작했다. 생타고 패턴 분석이야. 아, 일단 얼른 빨리 부지런히 가볼까요, 여러분? 아우, 갑자기 등산이 신나졌어. 시리야, 7분 후에 깨워줘. 어때요? 기분을 즐기세요. 당장 갑자기 강무룩. 생무룩이 됐어, 생무룩. 자부심! 자존감! 어때요? 가벼워요? 아, 날아갈 건데. 회전으로 한 번 찍어봤어. 여러분, 네. 7분이 딱 됐습니다. 알람이 딱 울렸어요. 백운대 1.8km 남았습니다. 너 근데 입이 다 젖었어. 형은 이제 자 웜업 끝났는데. 웜업 끝났. 어. 가위바위보 해. Rock, scissors, paper. 아, 나 자꾸 씨를래. 이러면 안 되는데. Rock, scissors, paper. 야호! 나네 가위바위보. 느낌 있어. 느낌 와. 있어. 와. 오늘 힐링 캠프 맞죠? 약간 자린이를 데리고 팔당 가는데 다시 보러 가는데. 손수건을 챙겨야 되네. 땀나? 저 이제 세 번째 가위바위보. 아, 나 얼굴 봐. 와. 야, 진짜 눈물을 내리네. 두 명을 제가 울리고 왔습니다. 왜 이거 가졌어? 알람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이거 메고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아직 시작 안 했죠? 아니, 시작했어. 아, 아니, 아까도 이렇게 했어. 아까도 애들 이렇게 했어. 하루나 인성 놀라네. 하루나 인성 놀라네. 아, 근데 내 가방에 빵이 있는데 빵 다 눌리겠다. 괜찮아? 아, 괜찮아. 근데 너네가 마들, 아! 조심. 너네가 국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와, 씨, 그래도. 저 누나 또 저 사람들 뜯긴다. 인형 쳤는데 지금. 누나. 동차선 추월 안 돼요. 아니, 초보 운전이라. 아, 야, 무거워. 저거 채워놔요. 우리랑 비슷함. 저는 지금 머릿속에 수많은 분석 중. 아. Rock, scissors, paper.
야야야야.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짰지. 야야. 야 우리 둘이 많이 있었잖아. 계속 찌찌대고 빠빠대고. 아이 에이. 아이 뻥 치지 마. 가자. 빨리 너도 물 챙기고. 물 챙기고. 야, 시리아 8분 예약해줘. 산을 잘 타기 시작하면서 주원이가 같이 안 올라 그래. 어디서든 앞장에 선두인 윤중원이 있어야 되니까. 봐봐. 중원이가 산도 잘 탔죠? 산? 처음에 나 잘 타는 줄 알았지. 오, 오, 오. 윤중원이 못 타는 게 있다? 야. 당신들은 뭐냐, 여자친구가 등산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싫어했으면 좋겠어? 싫어했으면 좋겠어. 뭐든 적당히. 적당히. 자전거도 1년에 한 2,000km만. 아하. 말리지. 나만 맞춰서. 애들이 다 운동을 해봐서 깨달음의 저 대답이었다, 진짜. 그럼 난 적당히가 아닌 거야? 야, 너 뭔데요? 무슨 글씨야. 와, 진짜 미쳤다. 아니, 형이랑 저는. 아니, 굽기 시작했는데 눈 안 좋고 꽃차 얘기해볼까? 아, 멈춰요, 멈춰. 7분 지났어요. 라떼를 타줍니다. 라떼는 말이야. 설마. 아라 누나. 어, 누나, 이거 뭐예요? 대한민국 100대 명산 가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간산에 가서 정상 가서 본인이 셀프로 도장을 찍고 오면 돼. 어, 국토종주 수첩 같다. 맞아 맞아. 국토종주 해봤어? 아 그럼요. 그럼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더 좀 퀄리티가 있지. 네. 요건 어디서 얻어요? 요거는 잠스트 팜트리 아웃도어. 팜트리 아웃도어. 제가 링크는 상세 설명에 써놓을게요. 그 해당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잠스트 우리가 하고 있는 무릎 보호대 있지. 요거를 구매하면은 일정 물량 인 뭐 소진씨까지 요 명산 도장 찍는 이 수첩을 준다고 해요. 오, 따로 안 사도 되네. 그렇죠.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꿀템, 꿀템. 사람이 좋다. 야 진짜 야 너무 맛있어. 어떡해. 야 완전 소름 돋았어. 잘했죠. 맛있다. 야 진짜 잘했다. 와, 잘했다. 오늘 제일 잘했다. 잘했다. 오늘 제일 잘했다. 자 저와 함께 오늘을 시작으로 100대 명산 함께 가주실 거죠 여러분? 아 그럼요. 들고 왔어요. 자, 우리 짠 한번 할까? 네. 의상하지 않는 등산. 예. 지금 전적이 어떻게 되죠? 전적이요?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전적 화려해요.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전적. 아, 아, 마지막 등산까지 안전하게. 아, 짠. 일단 커피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봐준다. 아라 누나. 자, 우리 기분 좋을 때 가위바위보. 아, 예. 기분 좋을 때? 야, 웃으면서. 잠깐만, 기를 좀 충전해볼게. 네. 뭐내지? Rock, scissor, paper. 두눈싸움. 아, 두눈싸움 이겼습니다. 가위바위보. 야, 늦게 내고 졌어. 갑자기 지는구나. 야, 이제 짐 좀 가벼워졌잖아. 몸이 무거워졌어요. 짐 씌워서 다리 닦고도. 10분 후에 알람이 들어. 너무 잘 먹었어. 내 마음이 힘들네. 우와, 벌써. 네네네. 뒤에가 하면 안 돼. 아 하면 안 된대요? 아 야호 하면 안 된대요? 어 왜요?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머, 어디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야. 자주 보거든요. 아, 정말요? 등산도 오신 거예요? 그럼요. 와, 저 똑같이 생겼어요? 네. 짜라란, 여기 사진으로만 봤던 태극기.
군대라고 영상이 왔잖아요. 그때 그때 이 수첩을 꺼내는 겁니다. 짜라라. 진짜 이렇게 다 있어요. 5등관. 짜라라. 5등관. 성공. 성공. 원래.